그 전에는 P&G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P&G를 한 5년 정도 다니다가 중간에 MBA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베인앤컴퍼니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P&G에서 담당하던 일이 마케팅 업무였기 때문에 또 켈로그가 전미에서 마케팅 분야로는 가장 좋은 학교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프로그램도 잘돼 있지만 그 밖에 다른 파이낸스나 어카운팅, 전략 이런 쪽에도 좋은 교수님들도 많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제가 기존에 잘 하던 마케팅을 기반으로 다른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켈로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커리어 체인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예. 소비재 마케팅, 우리나라에서 소비재 마케팅은 좀 시장이 주는 한계가 좀 어느 정도 있다는 걸전 느껴가지고 좀더 규모가 있는 일, 좀더 중요한 일, 제 기준으로 그런 것들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베인앤컴퍼니의 프라이빗 에쿼티 그룹이라고 사모 펀드 클라이언트를 위주로 하는 작은 팀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M&A에서 이제 커머셜 듀딜리전스, 그러니까 실사 쪽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아무래도 마케팅 업무보다는 좀 파이낸스랑 어카운팅 쪽 지식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죠. 예, 컨설팅 회사를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그 케이스 인터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비즈니스 상황을 주고 그 상황 안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는가? 혹은 당신이라면 어떤 분석을 통해서 답을 얻겠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MBA 있는 동안에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훈련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MBA를 안 했다면 못 가는 포지션이죠. 못 간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작은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되시나요? 저는 주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글을 쓰는 편이고요. 블로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TV를 보면서 맥주를 한잔하면서 글을 쓰는 게제 인생의 큰낙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MBA 얘기를 하면 이제 일단 학비가 크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 ROI가 나오느냐,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ROI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효과를 도대체 몇년 동안 보느냐, 혹은 어떤 부분에서 보느냐, 정말 자기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만 보느냐, 아니면 인생 전반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계산기는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ROI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효과라는 것은 이제 비용 대비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효과를 어디서 볼 거냐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MBA를 가서 이것만 얻겠다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 시절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학 시절 참 어영부영 보냈다라는 후회도 많이 하거든요. 만약 대학 시절로 돌아갔을 때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알고 있는 걸 알아야겠죠. 내가 대학으로 돌아간다면 이것만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걸 텐데 MBA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경영대학원을 간다면 이런 것만은 꼭 얻고 싶다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이것만은 꼭 얻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